SNS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영상입니다. 저 윤석열,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습니다. 해당 영상은 윤 대통령이 실제로 발언한 것이 아니라 허위로 조작돼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당초 이 영상은 AI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2022년 2월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연설 장면을 짜깁기한 조작 영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경찰은 이 영상의 최초 유포자를 파악하기 위해 영상이 게시된 온라인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. 경찰은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글의 삭제와 차단을 요청했고 방심위는 지난 23일 해당 영상에 대한 차단 조치를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.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 상황이지만 지난 29일부터 약 3주 동안 총 129건의 딥페이크 선거운동 게시물이 적발됐습니다. 수사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잡아내고 피해서는 일벌백계 할 수 있도록 어떤 처벌 조항을 강하게 만들고 이 선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. 한편 국민의힘도 이달 초 윤 대통령 조작 영상 게시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